어제 피자집에서 남은 피자. 이렇게 안 붙게 얼려놨거든요? 다 안 들어갈 것 같다. 맛있게 구워주렁. 피자 냄새 엄청 좋아요. 엄청 잘 데워진 것 같아요. 맛있어. 오늘은 숙소 수영장에 수영하러 갈 거예요. 대충 준비 다 했습니다. 짐 이렇게 잔뜩 싸고 나가겠습니다. 김과자랑 감자칩을 샀습니다. 수영장 가는 길. 수영장! 짜자잔! 너무 좋아요. 근데 햇빛 가리개가 없어요. 아니 저기 있는데 저거 할 수 없나? 너무 신나요. 목을 풀어요. 온도 체크. 약간 차갑. 엄청 깊어 보이는데? 아니 여기 왜 이렇게 깊어 선생님? 한 1.5m 되는 것 같아요. 태국 문방구 같은 곳에서 산 760원짜리 수경.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뿌예? 이거 짱맛탱. 근데 이거 매운맛이 더 맛있거든요? 근데 매운맛은 안 팔아요, 잘. 너무 무려. 햇빛 안 들어오는 곳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거 먹어봤는데 일본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맵고 짭짤해요. 진짜 짜요. 그래서 맛있어요. 씻고 왔습니다. 또 선크림을 바르고 나갑니다. 근데 화장 안 하고 그냥 대충만 하고 나가려고요. 어디 가냐면 어제 예약해놓은 네일 아트 받으러 갑니다. 치앙마이 와서 처음으로 머리를 풀고 나가보려고요.
나가겠습니다. 오토바이 또 불렀습니다. 쿵쿵 카, 아, 사디카. 조금 빨리 나와서 시간 좀 있거든요. 카페에 왔어요. 이렇게 되고요. 오토바이 택시가 타면 탈수록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마다 되게 편하고 안정적인 오토바이가 있고 아닌 게 있고 기사님들마다 또 운전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올드시티 쪽에서 탈 때는 되게 안 무서웠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도로 이렇게 뻥뻥 뚫려 있고 차 많고 이러니까 이쪽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시그니처 메뉴 시켰습니다. 무슨 카카오 파우더 이런 거 들어가고 어덜트 모카라는 메뉴입니다. 왜일까요? 약간 달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맛있는데? 우유가 뭔가 되게 고소한 우유 같아요. 카카오 파우더 들어가서 진짜 모카 같은 맛인데? 많이 안 달고 맛있어. 오늘 가는 네일샵인데 디자인 엄청 많고 뭔가 화려한 것도 엄청 많거든요. 뭔가 아트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 해달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6분 거리라서 시간 맞춰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네일샵. 어, reservation? 3pm? Yeah, 3pm. 여러분 끝났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완전 잘 된 것 같습니다. 500바트 나왔고 근데 보통 20, 30바트 팁으로 드린다고 해서 530바트 해서 2만원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아니 완전 괜찮은데? 가격 대혜자다. 너무 좋다. 시간은 한 2시간 20분 정도 걸렸고요. 6시 되기 좀 전인데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식 카레를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으러 온 곳 크레이지 카레입니다. 뭐야? 러브 스파이시. 뭔가 그런 맛인데 약간 처음 같은 맛이에요. 살짝 탄산 있고 맛있어요. 계속 자랑하고 싶은데 네일 아트
맵다. 일본 카레 완전 만족스러운데? 카레는 되게 많이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가비꼬보다 맛있는데? 여기는 세븐센시스 젤라또 집인데 여기 젤라또가 제일 맛있대요. 와. 사디카. 와, 리코타 치즈도 있어. 요거트 티라미슈. 누가? 아니 나 뭐 먹어야 돼? Thank you. 허니 요거트. 리코타 치즈 앤 무화과 발사믹. 그 치즈에 약간 꼬릿함이 살짝 있으면서 여기 상큼해요. 맛있어. 아이고. 안에는 킷캣 맛. 완전 엄청 진한 다크 초콜릿 맛이네.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양갈래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또 주말 마켓에 가려고 합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 주말 마켓 발견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조금 여기서 멀어요. 보통 제가 볼트로 깔짝깔짝 다닐 때 거의 30바트, 40바트 아니면 50, 60바트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까지 갈 때 120바트 나온대요. 그래서 일단은 볼트 불러서 가보려고 합니다. 사디카. 예. 오케이. 땡큐. 와, 여긴 되게 사람이 없고 근데 되게 넓어 보여요. 너무 너무 좋았던 분위기. 큰일이야. 어떡해. 큰일이야. 내추럴 스톤이래. 여긴 피자집인가 보다. 버스 안에서 먹는 피자인가 봐요. 저 고양이 완전 너무 귀여워요. 고양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어요 아가. 귀여워. 마린못. 이거 멋있다. 여기도 완전 옷가게다. 690. 좀 귀엽다. 와, 근데 비싸다. 이게 완전 포토존 아닌겨. 파인 우드 핸디크래프트 포럼 아워 하트. 나무 냄새.
좋아 보이는데. 근데 되게 컬러풀하고 예쁘다. 이거 뭔가 탐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디유 메이드. 쌈스다 하니. 어. 이스 쌈스다 하니. 야. 약간 절임 이걸로 만드시나 봐요. 여러분 이거 먹어봤거든요. 뭔가 짠맛도 있어요. 약간 이온이 없이 짠맛이 있어요. 신맛도 살짝 있고 독특해. 뭔가 그 자두스러운? 매실스러운? 그런 맛도 살짝 나긴 하는데 어우 신기해. 처음에 이상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적응된 느낌.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뻐요. 근데 780이래요 여러분. 이거 가방 사버렸어요. 너무 예뻐서. 여기 단추에도 이렇게 나뭇잎으로 져 있고, 그리고 몰랐는데 여기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이게 아쿠아마린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달려있어요. 780바트라서 한 3만원 정도거든요. 이거 약간 보조 가방으로 핸드폰이랑 지갑 이렇게 넣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니 핸드메이드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셨대요.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한 10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더 북적북적해지는 느낌이에요. 너 아까 거기 자던 애니? 아니네, 다른 애네. 내가 널 만져도 되겠니? 아이고 귀여워라. 여기 참참하게 끝자락에 미나 퀴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미나 퀴진? 뭐도 팔기도 하나 봐요. 헐, 어떡할 거야. 오. 근데 거칠거칠해서 약간 진짜 오브제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너무 귀여워. 쪼만해가지고. 와 여기 뭐야? 분위기가 미쳤다. 와. 여기 이렇게 밥을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주시더라고요. 땡큐. 여기 에어컨 나오는 공간인데 여기도 너무 예뻐요. 땡무가 시켰습니다. 아 진짜 여기 너무 예쁘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짠! 이렇게 나왔으면 너무 예쁘게 나오죠. 밥 봐요 밥. 밥 너무 예쁘게 나오고. 아 파카파우스 같아요. 바질, 돼지고기, 버섯 볶음. 계란 후라이까지. 망고도 주고 다른 야채도 주네요. 그랑까지 먹겠습니다. 매콤하고 간도 적당하고. 택시 타고 코코넛 마켓. 오, 여기도 분위기 대박적.
오, 뭐야, 맛있어 보인다. 오, 마카롱. 오, 꼬치. 아, 여기 먹거리도 되게 많네. 여러분, 여기는 이런 풀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게 물이거든요. 이끼가 뒤덮여 있는 거라서 여기 막 뭘 많이 빠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박적. 스티키 라이스. 아니, 놓을 데가 없는데. 세상에 너무 덥다. 我选择现在把它吃掉。 이거 완전 그 뭐지? 뿌티체르 들어있는 그거. 밑에 진짜 코코넛도 들어있어요. 코코넛 과일. 저 망고 외발 젠젠. 아, 완완다. 여기 코코넛 마켓은 저기 이렇게 코코넛 나무 있는 데서 사진 찍기가 좋고 물건들이 그렇게 예쁜 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먹거리들은 좀 많습니다.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택시 불렀어요. 다음은 찜꽁의 돈 카페 갈 겁니다. Yes. Yes. 여기입니다. 여기는 Place for Peace. 오늘 카페고요. 안녕하세요. 계시나요? 왜 아무도 없나요? 사디카. 아. 여기가 이렇게 강규예요. 강규. 오. 오, 이런 분위기. 근데 도저히 너무 더워서 바깥에 앉을 수가 없어요. 잠깐 사진 찍으려고 밖에 자리를 잡았는데 진짜 좋긴 좋다. 실내로 왔습니다. 사랑한다 에어컨아. 현재 날씨는 36도입니다. 와, 좋다. 그리고 창차마켓에서 이것도 샀어요. 개귀여워. 아니, 양귀여워. 그리고 거북귀여워. 그냥 가방이나 캐리어나 이런 데 매달면 귀여울 것 같아서 샀습니다. 돈코츠 있고 이건 블랙이에요. 블랙 자로로 된 것도 있고 이거는 매운 돈코츠. 이건 마제. 나왔어요. 여기도 요런 고기도 있고 면
11시. 맛있겠다. 정통 라면 맛인데요? 이거는 약간 베이컨스러운 느낌. 짭다 짜봐. 근데 진짜 개짜야지 일본 라면 맛인 거 아시죠? 진짜 진하다. 크리미 할 정도로 진해요. 원래 두 번 갔었던 마사지 집 미엔건 거기 재방문하려고 했는데 여기 가보려고요. 여기도 구글 지도 평점 좋더라고요. Hello, can I have some massage? Okay. This one. Foot and hand. One hour. Yes. Ok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씻는 곳. 여기는 구 퓨전 로비입니다. 사실 여기가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여기 말고 노점 로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노점 로비가 닫았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냥 에그 로비에다가 누텔라 추가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매장으로 된 데라서 에어컨도 나오고 해서 조금 비싸긴 해요. 90바트 나왔습니다. 여기 뜨끈한 티가 기본적으로 나오나 봐요. 근데 진짜 안 바삭해 보여. 먹어봅시다. 아유 달아. 기름을 적게 쓰나 봐요. 맛은 있네. 바삭하면 진짜 맛있을 텐데. 약간 짭짤하거든요. 마가린이 짭짤한 건지 반죽 자체가 짭짤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짠단짠이라 맛있긴 해요. 근데 안 바삭해요. 이게 계란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나를 안 넣은 게 맛있더라고요. 에그 누텔라만 있는 게 맛있어요. 바나나가 은근 상큼해가지고 뭔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누텔라 덜어 먹느라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심각. 너무나 좋아.